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해마다 이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아직 토끼띠 아닙니다. 아직은 호랑이띠예요. 입춘이 지나야지 정확하게 토끼띠로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그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성종실록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이미 한번 올려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드디어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긴 한데 코로나에 확진이 됐었어요. 진짜 저희 집안이 3년 동안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정말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부터 계속 이제 청정 지역으로 남아 있다가 이게 결국에는 끝내 피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연말쯤 해가지고 제가 확진이 됐고 제가 또 이제 슈퍼 전파자가 돼버려가지고 저 때문에 죄송스러운 일이죠. 부모님부터 해가지고 그냥 온 가족들이 이제 돌림병으로 이걸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아직 이제 아버지는 현재 격리 중이시고 어머니는 이제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고 계시고 그러고 있고 저도 이게 후유증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한 정도는 아닌데, 영 깔끔하진 않은 상태라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의는 해야 되겠고. 근데 강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후유증이 남아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종실록을 원래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 몸 상태가 다 회복이 덜된 것도 있고, 또 집안 분위기상, 원체 이제 부모님이 상태가 안 좋으신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주만 좀더 미뤄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넘어가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성종실록 들어가기 앞서서 일종의 뭐 에피타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프롤로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외전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진행을 해볼까 해요. 자, 현대 정치인들도 그렇고, 왕들도 그렇고, 옛날에 왕들도 그렇고, 군주가 되기 전까지, 최고 지도자가 되기 전까지의 경험은 본인들의 정치 스타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빅데이터죠.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경험론적인 사고방식이 근대 철학의 하나의 사조를 이뤘던 것도 그러한 점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또 함정도 있어요. 그래서 한계점도 있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맹신해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어떤 칠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칠면조의 주인은 이 칠면조를 1년 364일 동안, 왜 364일인지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64일 동안 아주 애지중지 키웠겠죠. 먹이 주고, 잠자리 갈아주고, 그러면서 애지중지 키웠을 거예요. 그러면 칠면조는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한테 먹이하고 온갖 혜택을 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겠죠. 그런데, 364일까지는 그랬는데, 365일째 되던 날, 추수 감사절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날, 그 사람은 돌변하기 시작을 해요. 칠면조를 잡으려 드는 거죠. 요새 칠면조는 멘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까지 경험에 따르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고마운 친구인데, 갑자기 왜 저러지? 그래서 경험이 가져다 주는 함정과 한계점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험론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걸 지나치게 맹신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나 옛날 시대의 이제 왕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험의 함정, 그 한계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조선의 개국주였던 태조 이성계. 이성계가 장군으로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그다지 알려지진 않았죠. 다만 이성계가 어쨌든 초대 군주가 됐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정도전이
밥상 다 차려주고 이방원이 거기다 수저 올려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깔끔하게 먹어치웠다는 거는 이성계도 기본적인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기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프로 정치인은 아니었겠죠. 정도전이나 조준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정치인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정치 감각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천하의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엄청난 자충수를 뒀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제가 이제 태조실록 때 설명드렸던 바로 막내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위에 장성한 형들이 질비하게 있는데 그걸 한 방에 다 엎어버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식을 넘어가는 그런 행동이었거든요.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서는 아마 이성계 특유의 자신감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변방에 무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국의 왕까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난다 긴다 하는 수많은 기라성 같은 당대의 영웅 호걸들을 제압해 왔잖아요. 이인임, 최영, 이색, 정몽주. 그리고 사실 공양왕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제압을 해가면서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컸겠죠. 이방원, 똘똘한 아들이긴 하죠. 그뭐 어쩔 거예요. 자기보다 한참 이제 경험도 딸리고 이성계 입장에서 아마 이방원이 그냥 피덩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애들이 뭐 나한테 덤벼봐야 얼마나 덤비겠어. 아버지가 하겠다는데 그냥 불만 있어도 참고 따라오겠지. 결국 이런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과도한 자신감이 이성계를 몰락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정치투쟁의 달인 이렇게 투쟁 끝에 왕위에 올라왔던 이방원. 뭐 정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이방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반쯤 바지 사장으로 올라온 케이스니까 일단 건너뛰고요. 이방원 같은 경우 아마 이 경험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을 거예요. 세자 책봉을 하는 과정에서 계모였던 신덕왕후 강씨가 아버지로 움직여서 막내 아들이자 자기한테 이제 가장 어린 이복 동생이었던 방석이 갖다 세자로 삼는다. 그게 정도전이 한게 아니라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덕왕후 강씨가 한 거잖아요. 이게 이방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스러운 장면이었겠죠. 자, 이러한 경험을 해서 이방원은 한 가지 굉장히 강력한 트라우마를 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척, 이 처가적 식구들하고 외가적 식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이제 와이프 민씨, 사실 민씨는 계모에 비해서 훨씬 더 야심도 크고 정치적 수완도 한수 위라고 볼수 있어요. 거기다 그 처가 쪽 식구 자체가 또 정치 명가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한 경계심으로 인해서 태종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처가 쪽 식구들을 박살을 내버렸고 플러스 알파로 자기 아들 세종의 처가 쪽 식구들까지 박살을 내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태종이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력상정을 거치면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죠? 아마 이게 또 나름의 염려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혹시 내 아들들도 나를 본따 가지고 저러면 어쩌지? 그래서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이방원은 자기 자식들한테 정말 이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우애를 정말 강조를 한 덕분인지, 다행히도 이방원의 아들들은 그다지 크게 대놓고 싸우지는 않고, 무난무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존경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치 스타일은 좀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런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보다도,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유교식 정치를 해야 된다. 토론하고, 공론화시키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집현전이었죠. 그래서 일 처리하는 속도는 확실히 좀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때 바로 이런 정치 시스템을 완성을 시켰고 그게 이제 문종 때까지 이어져서 잘 유지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종이 나름 이제 겪었던 정치적 경험은 이거 같아요. 첫 번째로는 세자 기간이 본인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내가 세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번 왕이 될내 큰아들 문종은
세자 기간을 충분히 두고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완벽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종은 세종의 의도대로 완벽한 왕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생각보다 일찍 죽었다는 것만 빼면은 모든 게다 완벽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왕자 시절에 느꼈던 기분일 텐데, 분명히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이렇다 할 실력 발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마 그 점이 이제 세종한테는 나름대로 좀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본인이 이제 승부를 걸어가지고 기어코 왕이 되기는 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세종은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같이 똑똑하고 잘난 내 아들들, 이거 묵혀두는 거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이 아들들한테 일거리를 주자. 혹시 그랬다가 이거 권력이 이런 식으로 분산돼가지고 세자인 문종의 지위를 노리는 거 아니냐. 아, 걱정할 거 없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형제들하고 우애 있게 지내는 걸다 봤을 텐데, 설마 우리 아들들이 그러겠어. 이게 진짜 경험의 함정이거든요. 세종이 저지른 진짜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이거였죠. 어쩌면 유일한 실수일 수도 있어요. 자, 결국 그 결과는 참혹했는데, 문종이 생각보다 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면서, 물론 당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단명한 건 아니지만요, 어린 단종이 올라오게 되고, 바로 여기서 이제 기회를 포착했던 야심덩어리 수양대군이 정변을 일으켜서 또다시 피로 권력을 잡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조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세종, 형이었던 문종을 개인적으로는 존경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정치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일마다 저렇게 토론을 하고 해명하고 저러냐. 그냥 뭐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중요한 것만 그 토론하고 웬만한 건 내가 그냥 교통정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그게 효율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치 스타일을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중2병 관종 스타일이었던 세조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군주라는 것은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하고 통찰력 있게 상황을 꿰뚫어 보고 결단을 내려가지고 팍팍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런 영웅적인 풍모를 가져야 된다. 그게 이상적인 정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조는 아버지하고 형때 구축했던 정치 시스템을 싹다 갈아엎어버립니다. 이것도 본인이 어쨌든 이제 왕자 시절을 지켜봤던 그런 정치적 경험에 기반해서 나온 결과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예종도 아버지를 보고 자라면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종이야말로 진짜 이제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세조도 아버지만큼 그렇게 오래 통치하진 않았죠. 그래서 세조 예종에 거쳐가지고 갈아엎었던 그런 정치 시스템이 또 완벽하게 유지되진 힘들었고, 다시 또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으니,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성종 때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성종이 왕이 되게 됐는데, 사실 성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아직은 성종의 경험보다도 누구의 경험이 조금 더 작용할 수밖에 없냐면은, 이 성종을 케어해 주는 그때 당시의 신하들, 훈구 대신들이죠. 그 훈구 대신들의 경험이 초반에는 좀더 크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훈구 대신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세조 시절에 공신이랍시고 공신 코인 달달했죠. 떡고물도 많이 받아먹고. 그런데 왕권과 신권을 놓고 보면은 왕권이 지나치게 강했다. 예종 때도 사실 그런 기풍으로 가지 않았냐. 이제 슬슬 우리도 우리 밥그릇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지분을 좀 찾자. 자, 그래서 이제 이 훈구 대신들은 정치 스타일은 역시 어느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옛날 세종 문종 시절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훈구 대신들은 그야말로 철저한 조기 교육, 세뇌 교육을 통해서 성종에게 모범 군주라는 그런 인식을 계속 주입을 시킵니다. 전하께서는 모범생처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군주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소양으로 무장한 이른바 도학 군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됐죠. 자, 그 결과 성종은 나름 이제 성군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그런 완벽한 도학 군주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었죠. 좀더 구체적으로는 훈구 대신들의 발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도학 군주의 길을 걷게 됐는데, 과연 성종은 이것을 진심으로 달가워했을 것인가? 만약에 이것을 진심으로 달가워한 게 맞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품다든지, 혹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불평불만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면은 본인만의 그런 경험적인 트라우마가 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종시대의 정치 스타일로 다시 또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성종은 어떠한 경험에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직 제가 이제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뭐 집안 분위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프롤로그 형식으로 꾸며봤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종실록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